네, 오늘은 부의 역설의 저자 강범구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돈 버는 뇌를 만들어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강범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돈 버는 뇌라고 하면은 어떤 뇌를 얘기하는 걸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머릿속에 돈 버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 네. 저희 뇌가 스스로 돈을 버는 방법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제 뇌가 돈 버는 뇌로 변화가 된다. 이러면은 저는 이제 부자가 될수 있는 건가요? 네, 그냥 사실 일부러 막 고생하고 힘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돈 버는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부자가 되고 싶어서 뭐 좋은 대학에 가고 막 노력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돈을 못 벌고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뇌가 돈 버는 뇌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이번에 쓰신 책이 이제 부의 역설이라는 책이잖아요. 이번 책은 어떤 책인가요? 부의 역설은 사람들은 생각만으로 뭐가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노력하고 고생하고, 그 고생 끝에 어떤 뭔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역설적이게도 성공한 사람들은 그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책들의 그 메시지는 사실 다른 책들을 많이 나와 있기도 하고 비슷한 면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그럼 이걸 쓴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고민할 것 같거든요. 저는 자기계발 강의를 10년 이상을 했는데요. 자기계발 강의 10년 넘게 하면서 자기계발의 모순이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완전히 망하면서 네. 아, 이게 아닌데 왜 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항상 내 삶은 그대로일까?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 이 삶이. 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정말 돈 버는 생각만, 나는 왜돈 버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좀 높은 금액을 정했어요. 실수를 하거나 잘못되더라도 네. 10%만 성공을 해도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게 천억을 네. 벌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천억을 벌 건지 그 생각만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는데 두달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들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잠도 못 잤어요. 하루에 2시간. 그리고 너무 좋아서 막 울기도 하고 약간 이상해졌었어요, 제가. 이미 성공한 사람처럼 제 가슴이 막 매일 벅차고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그 아이디어들을 하나하나 실현을 하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12억 7천 정도 매출을 했거든요. 예, 제가 10년 넘게 자기계발 강의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번 거예요. 10개월 동안. 큰 돈을 벌 생각을 안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아, 이게 되게 역설적이게도, 열심히 살 때는 계속 열심히 살 환경만 보여졌는데, 돈을 벌려고 생각했더니, 돈을 벌 환경이 자꾸 보여지고, 네, 그렇게 된것 같아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제 내가 이제 천억을 좀 벌어야겠다. 이 생각을 이제 하고서 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생각나지 않았던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고 실제 네네. 그걸 통해서 10개월 동안 12억이 넘는 돈을 벌을 수 있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자기계발의 모순을 발견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 네네. 모순이란 건 어떤 건가요? 제가 돈벌 생각만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랬잖아요. 계속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가슴 벅차고 그러면 이제 제가 사업을 만들어가고 일을 할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일을 하니까 성공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자료를 찾아보려고 책을 읽으니까 저는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제 생전 저는 해보지도 않은 마케팅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죠. 내가 왜 이걸 몰랐을까? 막 이러면서 찾아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사기를 또한번 당했어요. 초반에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상태여서 아이디어로 돈을 벌고 그 돈을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투자를 했는데 사기 당했어요. 1,000만 원을. 그때 막제전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네. 왜냐면 다시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면 될지 방법이 자꾸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긍정적이니까 성공하는구나. 이게 너무 모순인 거예요.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명확했고 비전이 명확해서 가슴이 뜨거워진 상태이니까 찾아보고 해결 방법을 찾는 그 열정이 막 생겼던 건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살아야 성공하는구나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강의를 해왔던 거죠. 그러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제 큰 돈을 버는 방법인 거잖아요, 일종의. 예예. 예. 그거를 왜 남한테 공개할까? 네. 나만 많이 벌지. 네.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 약간 큰 돈을 벌려면 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벌 수 있는 방법으로 해봤을 때는 네.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10억 벌면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제 비전에 머릿속에 있는 비전에 이게 이거를 우리가 같이 훈련을 해 나간다면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돈을 받고 교육을 한단 말이죠. 네, 네. 그랬을 때 벌써 많은 사례가 있어요. 진짜 화가 난대. 진짜 내가 지금 주변에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렇게 네. 쉽게 벌 수 있었는데 항상 열심히 살아야 된다. 뭐 고생해야 된다 이러니까 우리의 뇌는 그러면 고생할 방법을 찾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열심히 살고 희생하고 배려하고 했지만 돌아오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원하는 생각을 하니까 실제로 최근에 이제 디자인을 하시는 분인데 네. 늘 이 무료로 해준 거예요. 네. 고마워하니까. 네. 그리고 언젠간 날 인정하면은 나한테 돈을 주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분이 자기의 가치를 매겨서 페이를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비즈니스가 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부탁을 했는데 그냥 들어주는 사람한테 굳이 돈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치를 제공하고 네. 윈윈의 구조를 찾는단 말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내가 좀 더 도와주면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고 자기 개발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내가 이제 이 방법을 깨우쳐가지고 실제 나한테 해봤더니 이제 한 1년에 한 10억까지는 되는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10억을 벌어보면 뭐 20억 벌고 싶고 네. 100억 벌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네. 어떻게 하면 내가 100억, 1000억을 벌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니까 이제는 이 방법들을 가지고 비즈니스 했을 때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공개해서 나도 돈을 벌고 이걸 이제 들으시고 공부하신 분도 돈을 벌 수 있는. 네, 저는 사실 10개월 동안 제가 강의한 거가 죄송하지만 많은 부분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10억을 벌고 나니까. 이제 10억을 벌기 전부터 네. 아 이렇게 해야 돈을 버는구나를 알고 나니까 그 모순을 발견하고 나서는 네. 아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10년이 지나고 제가 망하고 보니까 네. 아, 어쩌면 그때만 기분 좋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 게 아닐까? 그 강의 당시에만?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교육을 해서 네. 변화되는 분들이 계시고 그 중에는 또 저랑 같이 윈윈할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00억 원을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게 된 거죠. 네.